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DSB 연구실 김재희 통합과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논문은 지난 7월 발표된 라마2 Open Foundation and Fine-Tuned Chat Models라는 논문으로 지난 2월에 발표된 라마1 모델의 후속 연구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SFT와 RLHF라고 하는 프롬프트 튜닝 방법론에 대해서 소개해드린 이후 SFT의 학습을 위한 데이터셋 구축과 구축된 데이터셋의 품질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론, 그리고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라마2 논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다양한 방법론들을 다뤄보고 그 방법론들의 여러 가지 결과물, 그리고 분석 내용들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다뤄볼 내용은 라지 랭귀지 모델을 어떻게 사용자의 입력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학습을 하는지 SFT와 RLHF 두 방법론을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 다양한 구조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GPT-1 이후에 모든 디코드 온리 기반의 라지 랭귀지 모델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델들은 동일한 프리트레인 태스크를 우선적으로 공유하게 되는데요. 이 태스크는 랭귀지 모델링 혹은 LM이라고 불리는 현재 시점까지의 단어를 기반으로 다음 시점의 단어를 예측하는 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계속해서 모델은 입력된 단어로부터 다음 단어를 예측하고 예측된 단어를 다시 입력으로 사용해서 그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작업을 반복해서 사전학습 과정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학습된 라지 랭귀지 모델은 간단한 LM 프리트레인 태스크는 이용을 하고 있지만 학습 데이터와 모델 파라미터 사이즈를 대폭 늘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이라고 한다면 모델 구조 혹은 프리트레인 태스크를 복잡하게 가져갈 필요 없이 높은 제로샷 퍼포먼스 혹은 언어 능력을 보이고 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GPT-3 이후에 나왔던 다양한 라지 랭귀지 모델의 성공 뒤에는 그냥 정말로 모델 사이즈 키우고 데이터셋을 늘렸더니 다양한 태스크에 대한 일반화 성능을 확보할 수도 있고 우리가 어릴 적부터 접해왔던 다양한 영화 혹은 드라마에서 보았던 챗봇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라지 랭귀지 모델의 프리트레인 태스크가 챗봇과 완벽하게 일치한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리트레인 태스크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보시다시피 인풋과 아웃풋이 다양한 문서의 연속된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해당 문장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뉴스에서 가지고 온 문장인데요. 단순히 일반적인 문장을 계속해서 다음 단어로 예측하는 작업으로 모델은 사전학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델이 챗봇에서 쓰이게 된다면 요 밑에 있는 문장 같은 경우에는 챗GPT에 대한 입력과 챗GPT의 출력 결과를 공유하는 ShareGPT라는 사이트에서 가지고 온 문장인데요. 정말로 다양한 요청 사항이 사용자의 입력으로 위와 같이 사용되게 되고, 아웃풋으로는 요 사용자의 요청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전하고 도움이 되는 답변이어야 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즉, 이러한 프리트레인 태스크와 챗봇으로서의 성능 혹은 사용 환경의 차이점은 라지 랭귀지 모델이 챗봇으로 동작하기에는 버틀넥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라지 랭귀지 모델이 챗봇으로서 안전하고 도움이 되는 응답을 산출할 수 있는지 그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버틀넥을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SFT와 RLHF가 현재 상황으로서는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 방법론의 공통점 그리고 두 방법론의 공통된 목적이라고 한다면 라지 랭귀지 모델을 챗봇 사용 환경에 맞추어 동작하도록 파인튜닝하는 방법론이다라고 할수 있고 그 목적을 조금 더 세분화하면 첫 번째, 사용자의 다양한 요청을 이해하면서 두 번째, 안전하고 유용한 답변을 생성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두 가지 과정을 그림으로 그려서 보자면 사실 이 그림 하나로도 설명이 끝날 수 있는데요. SFT 혹은 슈퍼바이즈드 파인튜닝이라고 하는 방법론은 사용자의 입력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응답을 직접 학습하는 방법론이고 RLHF는 모델이 생성한 문장이 사용자들 혹은 인간의 선호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학습하는 생성 방법론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실 RLHF라는 개념이 먼저 있고 요거에 대한 상반된 개념을 얘기하다 보니까 다소 너무 일반화되어 있는 SFT 혹은 슈퍼바이즈드 파인튜닝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방법론이 되겠는데요. 그냥 SFT라고 앞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SFT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입력으로 정말로 기상천외하고 다양한 종류의 사용자 입력이 주어지게 되고, 출력으로는 각각의 입력에 대해서 적절하게 생성될 수 있는 문장이 생성되도록 학습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리고 학습 과정에서 요 문장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휴먼 어노테이터에 의해서 생성되거나 모델에 의해서 생성이 완료된 상태이지만 현재로서는 사람이 생성한 문장이다라고 생성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RLHF는 이와 다르게 모델이 입력받은 프롬프트에 대해서 문장을 생성하고 생성된 문장을 리워드 모델이라는 모델이 다시 평가를 하면 이 평가된 점수를 바탕으로 강화학습을 기반으로 얼라인드 모델 혹은 우리가 학습시키고자 하는 챗봇 모델의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는 방식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한 얘기들이 나오게 될것 같습니다. 우선 RLHF, 그러니까 SFT부터 최종 RLHF 학습까지의 과정은 사실 상당히 복잡한 과정들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제가 이전 세미나에서 자세히 내용한 바가 있기 때문에 여기 위에 링크로도 남겨놨고 저희 연구실 유튜브에서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만 얘기를 해보자면 SFT 그리고 리워드 모델 두 개를 합한 RLHF 세 가지 학습 과정이 필요하게 되고 세 가지 학습에서 쓰이는 모델들은 최소 6빌리언 그리고 크게는 175빌리언으로 매우 큰 사이즈의 모델이 사용되고 심지어 데이터셋마저 모두 다 사람의 어노테이션이 필요한 셋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복잡한 과정, 자본이 많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과정들을 거쳐야만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학습된 얼라인드 모델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 얼라인드 모델이야말로 사용자의 입력에 안전하고 유용에 반응할 수 있다고 간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스트럭션 GPT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모델 같은 경우에 바로 GPT-3에 대해서 RLHF 학습이 가해져서 사용자의 입력에 안전하고 유용하게 반응할수록 되어 있는 상태의 모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모델들을 조금만 정리를 해보자면, 얼라인드 모델이라고 함은 SFT와 RLHF의 직접적인 학습 대상이 되는 모델로서 저희가 실제로 챗봇으로서 서비스 배포를 하기 위해 훈련시키는 모델입니다. 리워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RLHF의 훈련 과정에서 사용되는 모델로서 사실 학습 과정에서만 쓰이고 챗봇에서 로서 어떤 역할을 하는 모델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복잡한 학습 과정을 거쳐야 되냐라고 한다면 성능이 모든 것을 말해준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필요한 정보들을 생성을 하는지 혹은 사용자 요청에 잘 따르고 있는지 거짓된 정보를 생성하지 않는지 위험한 내용을 생성하지 않는지 등의 모든 지표에서 그냥 단순히 학습 프리트레인이 되어 있는 GPT 그리고 프롬프트를 적절하게 넣은 GPT 프롬프트보다도 SFT로 학습한 모델 혹은 RLHF로 학습한 PPU와 PPU, PTX 모델이 높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챗봇은 결국에 안정성이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유용한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Safety, Healthiness, Hallucination 세 가지가 상당히 중요한 지표들이라고 할수 있고 이세 가지 지표 모두에서 RLHF가 매우 우위를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Hallucination 같은 경우에는 SFT가 더 나은 성능을 보이게 되는데요. 이 이유는 RLHF 학습 과정에서 리워드 모델이 결국은 어떤 방식으로든 답변을 생성해야 높은 점수를 부여하기 때문에 잘못된 내용이라도 생성하도록 약간 RLHF 학습에서 발생하는 부차적인 효과 때문에 거짓된 정보가 조금 생성될 수 있고 SFT는 그런 점들이 조금 보완될 수 있는 방법론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RLHF 논문 자체, 그러니까 Training Language Models to Follow Instruction with Human Feedback 논문에 대해서는 저희 연구실에서 졸업 예정인 DSBA 고유경 석사의 세미나 발표 영상이 있기 때문에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SFT 데이터셋의 구축 과정, 그리고 구축된 데이터셋을 평가하는 과정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FT 데이터셋은 사실 RLHF 논문이 나올 때만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드는 작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용자의 다양한 입력이 담겨 있는 요청이 담겨 있는 프롬프트와 그 프롬프트에 적절히 응답이 담겨 있는 휴먼 어노테이션 리스폰스로 구성이 되어야 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RLHF 논문 그러니까 OpenAI 측에서는 챗GPT를 서비스하면서 수집한
사용자 요청과 그리고 별도로 어네테이터를 통해서 구축한 어노테이션으로 학습 데이터를 만들었지만 이는 사실 매우 높은 구축 비용이 소모가 되고 연구자 관점에서 전혀 적용해 볼수 있는 방법론이 아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셀프 인스트럭트라고 하는 논문에서는 이 저자들이 초기 175개의 프롬프트 사용자 입력을 작성하면 챗GPT가 추가적인 프롬프트도 만들어주고 해당 프롬프트의 정답 레이블이 될수 있는 어노테이션도 달아주는 작업을 맡김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챗GPT에게 모든 데이터 생성을 맡기는 논문이었습니다. 해당 과정에는 사실 100달러 이하의 비용으로 SFT 학습 데이터셋을 구축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현재는 챗GPT API의 가격이 훨씬 낮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추측해 보기로는 30달러 이하로 동일한 규모의 데이터셋을 구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축한 데이터가 과연 얼마나 효과적이냐라고 본다면, GPT-3에 대해서 파인튜닝 후에 성능을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셀프 인스트럭트를 통해서 생성한 셀프 인스트 데이터셋과 인스트럭트 GPT는 RLHF로 학습한 모델이었고, 슈퍼 NI 같은 경우에는 인간이 생성했던 SFT용 인스트럭션 데이터셋입니다. 근데 슈퍼 내추럴 인스트럭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데이터 다양성 등의 문제가 있어서 현재로서는 좋은 데이터셋으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도 보시게 되면 셀프 인스트럭트만 학습하더라도 기존 GPT-3에 비해서 매우 높은 성능 향상을 보이고 있고, 인스트럭션 GPT와도 거의 큰 차이 없는 성능을 지표상으로는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슈퍼내추럴 인스트럭션으로 추가적인 학습을 시키게 되면은 추가적인 성능 향상이 가능해지면서 인스트럭션 GPT보다도 훨씬 높은 성능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롬프트랑 디리스폰스를 실제 데이터로부터 수집할 필요도 없이 셀프 인스트럭트에서 하는 얘기는 결국에 챗GPT를 통해서 모든 데이터셋을 생성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이렇게 생성된 데이터로 학습된 SFT 모델들이 높은 프롬프팅 성능 혹은 높은 챗봇으로서의 성능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셀프 인스트럭트 논문이 파워풀할 수한 이유는 이 이후에 나온 알파카바 같은 프로젝트들이 셀프 인스트럭트의 흐름을 큰 흐름에서 따르고 있기 때문이고, 이 셀프 인스트럭트 논문을 다르게 보면 GPT-3 혹은 챗GPT에 대해서 작은 라지 랭귀지 모델들, 뭐 라마와 같은 모델들에 대한 디스틸레이션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다양한 논문들이 나오기는 했지만 가장 중요한 논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는 것은 결국 리마 Less is more for alignment라는 논문입니다. 해당 논문에서 주장하는 바는 결국에 SFT용 데이터셋들이 많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양질의 데이터만 있으면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공개 데이터셋들로부터 각각 층마 추출을 하듯이 일부 데이터셋을 샘플링해서 총 1000개의 SFT 데이터셋을 추출하게 됩니다. 그때 추출하는 것이 랜덤 샘플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 추출 기준을 세워서 양질의 데이터만 가지고 오고자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다양한 프롬프트를 구성하는 게 중요하니까 뭐 수학, 공학, 프로그래밍, 작문, 요리, 여행 등 도메인을 다양화한다든가 출처를 다양화하고 응답이 양질이어야 되니까 각 출처별로 높은 품질 지표라고 볼수 있는 뭐 스택 익스체인지 같은 곳에서는 좋아요 순 혹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위키하우와 같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는 출판물 등의 데이터를 사용을 한다는 등의 방법을 쓰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사실 논문에서 가장 비판받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저자들이 임의로의 주관적 판단을 통해서 높은 품질의 데이터세트를 추가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SFT 학습 방법론들, 뭐 BQ나 알파카, 셀프 인스트럭트보다 매우 적은 학습 데이터세트 구축한 것이 핵심이고, 기존 SFT 데이터셋들이 챗GPT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구축했는데, 해당 리마 방법론에서는 기존에 사람이 생성했던 데이터들로부터 추출하는 방법을 쓰고 있다라는 점이 큰 차이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추출된 데이터로 학습을 시켰더니 리마와 알파카와의 성능 중에 뭐가 더 나은지 평가를 맡겨봤더니 리마가 53% 이기고 다빈치 003보다는 44%를 이기는 등 상당히 높은 성능을 보이는 놀라운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결과는 휴먼 리프레퍼런스뿐만이 아니라 챗GPT한테 평가를 맡긴 GPT-4 이밸류에이션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알파카의 학습 데이터셋은 5만 2천 개고 리마는 1천 개만 사용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리마가 이렇게 압도적인 성능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결국에는 RLHF로 학습된 OpenAI 모델보다도 높은 성능을 보이는 상황이다 보니 결국 하나의 결론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론을 도달하기 위한 진검다리로서 얘기할 것들은 요두 가지 실험 장표인데요. 데이터셋 크기를 키우거나 아니면 데이터의 품질에 들리는 게 실제로 챗봇 모델의 성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위키하우 데이터셋, 그리고 필터링하지 않은 스택 익스체인지 데이터셋, 그리고 필터링된 스택 익스체인지 데이터셋으로 학습된 세 가지 모델의 성능을 리포팅하고 있습니다. 실험 모두 사실 동일한 데이터 크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품질만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보시면 위키아오가 고품질의 데이터셋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필터링이 되어 있지 않은 스택 익스체인지보다는 높은 성능을 달성을 하고 있고, 거기보다 더 강한 필터링이 가능한 필터드 스택 익스체인지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도 높은 성능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능 차이는 결국에 데이터셋을 어떻게 정지하냐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고품질의 데이터를 쓰는 것만으로도 데이터셋 크기가 동일할 때 높은 성능 향상을 이룰 수 있다라는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른쪽 실험 장표를 보시면 스택 익스체인지 데이터셋을 사용을 하면서 학습 데이터 크기를 점차 늘려가면서 학습했을 때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학습 데이터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일반적인 슈퍼바이즈드 파인 튜닝 혹은 지도학습의 지식과는 다르게 데이터셋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성능이 개선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결국에 데이터셋 품질이 동일할 때는 학습 데이터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성능이 향상되지 못하겠구나. 즉, 인스트럭션 튜닝용 데이터셋 혹은 SFT 데이터셋의 핵심이 데이터의 크기가 아닐 수 있겠다 라는 점을 강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리마 논문에서 하는 얘기들을 정리를 해보면 SFT 학습이라고 하는 게 모델에 새로운 지식을 주입하는 방법은 될수 없고, 모델이 학습하고 있는 파라미터라이즈드 노리지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 프리트레인 과정에서 학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SFT에서 학습이 되는 것들은 입력 그리고 출력 스타일에 대한 학습이 진행되는 것이다. 즉, 사용자가 이렇게 복잡한 입력을 줬을 때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해야 돼 라는 가이드라인을 주는 정도가 SFT 학습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FT 데이터셋은 데이터 개수를 늘리는 것보다는 다양한 프롬프트와 그 프롬프트에 대한 적절한 응답으로 구성되어 있는 고품질의 데이터가 중요하다라는 점을 강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리마 논문은 테스트 상황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비판점을 많이 받기도 했지만, 이후에 나오는 여러 논문들이 리마와 비슷한 관점들을 공유하고 결과물들이 더 검증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리마에서 주장한 이런 얘기들이 허무맹랑한 얘기는 아니라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다뤄볼 논문은 그러면은 SFT 튜닝을 위한 학습 데이터 세트를 평가하기 위한 방법론으로서 제시된 논문인 Instruction Mining이라고 하는 논문이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 얘기하는 바는 SFT 데이터셋의 품질을 측정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식을 통해서 사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걸 조금만 풀어서 얘기를 해보면 데이터셋의 품질이라고 하는 것들은 해당 데이터로 학습된 모델의 evaluation loss로 치환해서 얘기할 수 있고, 그 evaluation loss는 다시 저희가 전혀 줄일 수 없는 constant loss와 그리고 여러 가지 평가 지표를 통한 데이터셋 평가 지표별 성능의 선형회귀 예측값이라고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평가 지표들을 다 다뤄서 설명을 하지는 않겠지만, 그 집중해서 보셔야 될 점은 리워드 모델과 KNNI가 있겠습니다. 리워드 모델 스코어 같은 경우에는 공개되어 있는 리워드 모델을 이용해서 해당 데이터셋들의 평균적인 점수를 낸 것이고, KNNI 같은 경우에는 해당 데이터셋이 얼마나 다양한 임베딩 공간상의 거리를 가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얼마나 다양한 인풋과 아웃풋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평가 지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표들도 이것과 비슷하게 뭐 퍼플렉시티나 아니면은 길이 아니면은 어휘의 다양성 등을 평가하고 있고, 이것들이 모두 수치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수치들의 선형회귀식을 통해서 데이터의 품질을 측정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접근 방식을 취했던 논문이었습니다. 실제로 이걸 검증하기 위해서 선형 회귀식을 돌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선형 회귀식의 y 값은 모델의 로스가 될 것이고, x는 각 평가 지표의 측정 결과들이 되게 됩니다. 데이터를 2000개씩 샘플링해서 총 78개 학습 데이터셋을 구축을 하고, 그 78개의 데이터셋에 대해서 각각 학습 및 로스를 측정을 하게 돼서, 요걸 가지고 선형 회귀 적합식을 만들기 위한 데이터셋이 구축되게 됩니다. 모델 학습은 사실 라마 7 빌리언 모델을 큐로나로 3F로 훈련하는 동일한 세팅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다변형 회귀 분석 결과만 살펴보면 이두개다 다변형 회귀 분석의 결과이고 여기는 스텝와이즈 결과인데요. 리워드 모델 길이 K에는 지표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들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실제 코이피션트 값만 살펴본다면 길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고 리워드 모델이나 KNN 같은 경우에만 실제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리워드 값은 클수록 그리고 길이가 조금 짧을수록 KNN 상의 거리가 클수록 SFD 데이터로서의 좋은 품질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밸류에이션 로스를 낮추는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밝혀진 상황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워드 모델과 KNN 지표가 사실 회귀 개수가 매우 큰 상황이고 이게 스텝와이즈에서도 동일한 경향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리워드 모델이나 KNN만 쓰더라도 SFT 학습 데이터의 품질에 대한 충분한 측정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라마2 모델에 대해서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마의 논문을 살펴보기에 앞서 사실 라마2 논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라마1 논문에서 얘기했던 프리트레인 과정에 대해 자세히 다루고 있다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RLHF와 SFT를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파이프라인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최대한 정리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으나 다소 오류가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오독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하시면 제가 따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파이프라인부터 얘기를 해보면 해당 그림으로 설명이 가능한데요. 우선 프리트레인을 먼저 진행을 하고 프리트레인된 모델에 대해서 SFT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리워드 모델도 휴먼 프리퍼런스 데이터셋으로 학습이 진행이 되고 이 이후에 리덕션 샘플링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데이터셋을 거른 이후에 거른 데이터셋으로 SFT를 다시 학습하는 방법을 계속 반복하고 이후에 PPU 혹은 RLHF 방법론을 통해서 최종적인 모델을 훈련하게 됩니다. 이 중에서 리젝션 샘플링을 제외한 방법론들 같은 경우에는 RLHF의 원논문과 동일한 과정을 반복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프리트레인부터 살펴보자면 라마1에 비해서 입력을 두배 늘리고 그리고 더 많은 데이터셋, 2트릴리언 토큰으로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토큰 단위들이 랭귀지 모델들 학습에서 계속 등장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토큰이라고 얘기하는 건뭐 오캡 사이즈라든가 아니면은 학습된 코퍼스의 크기가 2트릴리언 개라든가 그런 얘기가 아니라 사실 학습에 사용된 문장에서 담겨 있는 토큰의 수가 2트릴리언 개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학습 코퍼스의 전체 토큰 수를 세면 1트릴리언이었는데 그거를 2F4을 학습을 시켰으면 2트릴리언으로 계산이 되는 식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신첼라에서 제안을 했던 컴퓨트 옵티멀 비율인 1대 21 정도의 비율, 파라미터 수분에 학습된 토큰의 수가 1대 21이 최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넘겨서 학습시키는 경향은 계속 유지가 되고 그 비율이 더 많이 깨져서 이제는 1대 285까지 늘어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71년에서도 이제는 이 1대 21의 비율을 넘어서 학습을 시키고 있는 상황이고 학습할 때 메타 내부 데이터들을 전혀 활용하지 않고 공개 데이터만 학습을 했기 때문에 개인정보 누출의 우려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이할 만한 점은 별도로 프리트레인 코퍼스에 대한 필터링 작업이 전혀 수행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특이하다고 하는 이유는 원래 프리트레인 코퍼스는 온라인상에서 수집이 되다 보니까 뭐 인종, 성별, 종교, 언어 등에 대한 다양한 유해 컨텐츠들이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들을 모델이 모두 학습하게 함으로써 최대한 코퍼스의 크기를 늘리고 그를 통해서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대한 성능을 극대화시키고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 얘기를 해보자면, 유해 콘텐츠를 학습을 해야 무엇이 유해하고 무엇이 유해하는지 아닌지를 모델이 알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인튜닝, 그러니까 SFT와 PPO 단계에서 이런 유해 콘텐츠가 생성되지 않도록 하는 학습을 진행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프리트레인 코퍼스에 대한 분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행은 되는데요. 다양한 톡시티에 대한 요소들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뭐 젠더나 섹슈얼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다양한 유해성이 혹은 바이어스가 존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 외에 가장 특이할 만한 점이다라고 할수 있는 건, 유해 문서를 판별할 수 있는 사전 다른 논문에서 제안되었던 모델의 이용을 해서 컨피던스를 분석을 해보니, 컨피던스가 0.5 이상, 그러니까 유해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문서의 개수가 전체 데이터에서 0.2%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라 사실 유해 문서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Y축이 로그 스케일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으로도 0.2%밖에 안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재하는 데이터 내 편향 및 유해성은 인정을 하되, 필터링 과정을 통해서 거르게 되면 이런 데이터들이 학습이 안 되다 보니 프리트레인 코퍼스의 품질이 하락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강조되는 이유는 사실 이런 것들을 필터링하기 위해서는 매우 강력한 룰 베이스의 방법론들 혹은 모델 베이스의 방법론들이 사용이 되다 보니까 다양한 정보들을 프리트레인 코퍼스에서부터 제외를 시켜야 됩니다. 그것들을 우리는 가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셋 수집이 두 가지로 진행이 되는데요. 우선 SFT 데이터셋을 수집한 절차부터 보자면, 기존에 공개되어 있는 다양한 SFT 데이터셋들의 다양성이 부족하다라는 점을 지적을 하면서, 메타 측에서 직접 다양한 복수의 어노테이션 업체를 통해서 자체 데이터셋을 구축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고품질이고 비교적 소량 2만 7천 건 정도의 데이터를 확보했는데요. 동일한 언어태그의 프롬프트와 리스폰스 모두 생성하도록 요청했다라고 언급하고 있고, 특이할 만한 점은 헬프풀니스와 세이프티를 구분해서 수집을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서 헬프풀니스라고 하는 점은 창의적인 생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델이 입력에 잘 반응해서 어려운 입력에도 잘 반응을 해야 되는 건데요. 예시로 가지고 온 문장을 보면, 주기율표에 나타난 첫 번째 10개 원소들을 이용을 해서 실을 작성해 달라 라고 하는 웬만한 인간도 하기 힘든 문장을 작성하라는 것을 모델에 요청하는 데이터셋을 구축할 수 있고, 세이프티 같은 경우에는 유해한 응답은 생성하지 않도록 거부하는 문장을 생성하도록 해야 됩니다. 보시게 되면 그래서 사용자가 모델에게 나를 욕해줘라고 했을 때 나는 사람을 욕하면 안 된다, 욕할 수 없다, 그런 리퀘스트엔 반응하지 않겠다 라는 문장들이 이렇게 생성하도록 어노테이션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휴먼 프레퍼런스 데이터셋 수집 절차도 같이 살펴보자면, 앞서 말씀드렸던 SFT 데이터셋은 SFT 튜닝 때 사용되는 데이터셋이고, 휴먼 프레퍼런스 데이터셋은 리워드 모델 학습을 위한 데이터셋입니다. 리워드 모델 학습을 위한 데이터셋 역시 세이프티와 헬프니스가 구분되어서 어노테이션이 수행되고 수집이 되는데요. 다음 두 문장을 보고 더 도움이 되는 문장을 선택해 주세요라고 하는 방식으로 두 과정 모두 두 문장을 주고 여기에 대한 점 평가를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택된 문장에 대한 컨피던스를 어노테이터에게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우 선택된 문장이 선택되지 않은 문장에 비해서 헬프풀니스 혹은 세이프티가 정말로 매우 좋은지 아니면 큰 차이는 없는데 어쩔 수 없이 골라야 돼서 골랐는지에 대한 것들을 요청을 하게 되고요. 이때 중요한 점은 요두 문장이 모델이 생성한 문장이다라는 점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세이프티에 대해서는 한 가지 더 어노테이션을 요청하게 됩니다. 두 문장이 안정한 수준이 어느 정도로 다른지를 평가하라는 걸 요청을 해서 두 문장 모두 안전하다 혹은 하나만 안전하다 혹은 두 문장 모두 안전하지 않다라는 것들을 어노테이션 하게 되고, 이 어노테이션 중에서 이두 문장이 모두 안전하지 않을 경우엔 휴먼 프레퍼런스 데이터셋에서 제외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정말로 안전한 문장에 대해서만 리워드 값이 높아지도록 학습이 가능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소개해 드리겠지만, 이런 데이터셋들의 스태티스틱들을 보게 되면 기존에 공개되어 있는 휴먼 프레퍼런스 데이터셋들을 위해서 더 길고 더 많은 대화들을 담고 있다라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리워드 모델 훈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리워드 모델 훈련 과정을 다시 얘기를 해보면,
우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일한 입력에 대해서 모델이 두 가지 문장을 생성하게 되면 두 문장으로부터 어노테이터들이 점수를 매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매겨진 점수를 바탕으로 모델이 학습하게 되고, 모델 학습은 사실 이중분류 태스크를 학습을 하지만 랭킹 로스, 그러니까 실제로 점수가 높은 문장에 대해서 점수가 높도록 예측하도록 학습이 진행이 되게 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때 마진이라는 것들을 조입을 하고 있는데요. 글쎄, 이 마진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어노테이션 시에 이 어노테이션이 얼마나 너가 컨피던트한지에 따라서 마진을 크게 둘지 작게 둘지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어노테이터가 선택한 문장이 훨씬 안전한 것 같아라고 하면 마진을 좁게 둬도 상관이 없는 것이고 마진을 넓게 둬도 상관이 없는 것이고 이거 사실 두 문장 비슷했던 것 같아라고 평가되었던 어노테이션이라면 마진을 좁게 둬서 이 모델이 컨피던스를 조금 더 확실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학습이 진행이 되게 되고요. 더 중요한 점은 이 리워드 모델이 세이프티와 그 헬프풀리스가 별도로 구축이 됩니다. 그래서 리워드 모델은 두 개가 사용이 되는데 이 이유는 세이프티와 헬프풀리스가 반대되는 경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작은 장표에서 살펴보실 수 있다시피 마진에 따라서 성능 차이가 나타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진을 도입을 해야 했고 또 다른 모습을 보자면 세이프티 모델이 세이프티에 대해서 더 높은 성능을 달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고 헬프풀니스 모델이 헬프풀니스에 대해서 높은 성능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즉, 헬프풀니스와 세이프티가 별도로 조금 다른 측면을 고려해야 되는 데이터셋이고 태스크이기 때문에 두 개의 모델을 구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뒷받침해주는 실험들이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라마2 논문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수 있는 이터레이티브 파인튜닝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터레이티브 파인튜닝은 기존의 RLHF 훈련 방식이 선형적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선형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첫 번째로 SFT 모델을 훈련시키고 훈련된 SFT 모델을 기반으로 휴먼 프레퍼런스 데이터셋을 구축하고 리워드 모델을 훈련시킨 다음에 이에서 훈련되어 있는 리워드 모델을 이용을 해서 SFT 모델에 대한 PPU, RLHF 훈련을 가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3의 과정에서, 그러니까 PPU 훈련 과정에서 SFT 모델은 학습하면서 분포가 계속 변화하게 되는데 이 변화하는 분포에 대해서 리워드 모델이 반영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리워드 모델이 가지고 있는 약간의 편향성, 뭐 예를 들어서 문장이 길수록 더 유해한 문장이라고 판단하는 리워드 모델의 편향이 있었다면 SFT 모델은 그러한 것들을 학습을 하면서 문장을 점점 짧게 생성하는 경향이 가지게 되고 매우 좋지 못한 학습이 이루어지게 돼서 RLHF가 이런 방향 때문에 학습이 매우 불안정한 방법론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SFT 훈련과 리워드 모델 훈련을 반복적으로 진행하는 이터레이티브 파인튜닝 프레임워크를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 반복이라 하는 것은 SFT 모델이 훈련되고 휴먼 프레퍼런스 데이터셋이 구축되고 리워드 모델을 훈련시키고 이걸 바탕으로 SFT 데이터가 구축이 되면서 이걸 가지고 다시 SFT를 훈련하는 요총네 가지 단계가 반복되는 과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터레이티브 파인튜닝에 대해서 큰 그림으로 다시 살펴보자면 요 위쪽에 있는 그림과 같은데요.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은 그림상으로는 제가 여기 보시는 휴먼 프레퍼런스 데이터셋 어노테이션 과정과 이 리젝션 샘플링이라고 하는 과정의 순서를 리젝션 샘플링이 먼저 진행된다라고 써 있었지만 논문상에서 자세한 언급은 없어가지고 제가 임의로 작성했다라는 점을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터레이티브 파인튜닝은 세븐 빌리언스 SFT 모델과 리워드 모델을 이용을 해서 각 모델에 대해 반복적 학습과 데이터 생성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세븐 빌리언 모델에 대해서만 진행이 되고 작은 모델인 세븐 빌리언, 13 빌리언, 34 빌리언 모델은 단순히 세븐 빌리언이 생성한 문장들에 대한 SFT 훈련만 진행하는 디스틸레이션 방식으로 학습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초기에 학습이 되어 있는 SFT, 얼라인드 모델은 메타에서 구축한 데이터로 학습이 되게 되고요. 초기 리워드 모델 역시 공개되어 있는 휴먼 프레퍼런스 데이터셋과 메타에서 구축한 앞서 말씀드린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학습이 된 상태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터레이티브 파인 튜닝을 순서를 간략히만 얘기를 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얼라인드 모델이 K계의 리스폰스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프롬프트와 리스폰스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리워드 모델이 이 중에서 가장 좋은 문장을 거르는 리젝션 샘플링을 통해서 좋은 프롬프트와 리스폰스를 생성하게 되고, 그럼 이 선택된 문장들을 가지고 다시 SFG는 훈련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훈련되는 것과 동시에 이 생성된 K계의 리스폰스를 가지고 휴먼 퍼포먼스 데이터셋에 대한 다시 사람을 통한 어노테이션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럼 이렇게 구축된 추가적인 휴먼 퍼포먼스 데이터셋을 통해 리워드 모델은 다시 학습되게 됩니다. 즉, 리워드 모델과 SFT 모델이 반복적으로 학습이 진행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의 과정씩 살펴보자면 우선 SFT 모델에 대한 훈련 과정입니다. 동일한 프롬프트에 대해서 얼라인드 모델이 여러 가지 생성문을 냈을 때이 중에서 리워드 모델이 내놓은 스코어가 가장 높은, 그러니까 가장 안정하고 가장 유용한 문장만 다시 얼라인드 모델의 훈련에 사용이 되는 과정이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 K계의 문장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여러 개의 문장이 생성이 돼야 되는데요. 그럼 왜 여러 개의 문장이 생성되는지 보자면, 생성되는 문장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문장을 생성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좋은 문장이라 하면은 안전하고 유용한 답변으로 간주를 할수 있는 문장이어야 되고, 요거는 다시 모델 관점에서 보자면 리워드 모델이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문장일 겁니다. 근데 오른쪽 실험 장표에서 보시다시피 모델은 똑같다 하더라도 생성하는 문장의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리워드 모델의 중간값은 비슷하지만 리워드 모델의 최고값이 점차 높아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르게 얘기를 해보자면 생성하는 문장이 많아질수록 더 좋은 문장을 생성하는 이유는 생성이 다양성이 높아질수록 더 우연히 좋은 문장을 생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얼라인드 모델이 항상 좋은 문장을 생성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 가지 문장을 뽑아내다 보면 그 중에서 좋은 문장이 있을 거고 그거를 리워드 모델로 거르겠다라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성하는 문장의 개수, K뿐만이 아니라 생성의 다양성을 조절하는 대표적인 하이퍼 파라미터인 템퍼레이처를 조절하면 이 문장의 다양성을 조절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템퍼레이처에 따른 경향성이 일관적이진 않아서 그냥 이런 템퍼레이처도 조절할 필요가 있다 정도로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휴먼 프레퍼런스 데이터셋 구축과 그 구축된 데이터셋을 통한 리워드 모델 훈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워드 모델 훈련은 다시 말씀드리자면 동일한 프롬프트에 대해서 모델이 두 가지 아웃풋을 냈을 때두 가지 아웃풋에 대한 휴먼 어노테이션이 이렇게 구축이 되고, 구축된 어노테이션을 바탕으로 리워드 모델이 랭킹 로스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학습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모델이, 근데 리워드 모델이 SFT 데이터셋을 계속해서 업데이트하면서, 프리퍼런스 데이터셋이 업데이트되면서 학습이 되게 되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얼라인드 모델이 새로 훈련되기 때문에 생성되는 문장의 분포가 변화하고, 변화된 문장에 대한 실제 휴먼 프레퍼런스 분포까지 반영이 되면서 매 반복마다 휴먼 프레퍼런스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 이전 신작까지 확보한 휴먼 프레퍼런스 데이터셋과 함께 훈련이 되게 되기 때문에 변화된 생성 분포에 대응을 해서 더욱 적절한 실제 리워드를 부여할 수 있는 모델이 될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세이프티와 헬프풀니스가 향상되었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서 보시면 요 1번부터 14번까지가 이 메타 측에서 일주일마다 데이터를 벤더 측에서부터 받아서 학습을 진행을 했었는데, 이게 이트레이션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주일마다 받아오면서 학습되는 데이터 수가 늘어나는 건데, 늘어날수록 리워드 모델의 예측 정확도가 점차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헬프풀리스에서 모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최종 훈련 같은 경우에는 요 이터레이션을 5번 반복하고 나서 얼라인드 모델과 리워드 모델이 최종적으로 있으니 이걸 가지고 PPO 강화 학습을 통해 학습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즉, 얼라인드 모델이 휴먼 프롬프트에 대해서 어떤 문장을 생성을 하면 생성된 문장에 대해서 리워드 모델이 점수를 매기고, 매겨진 점수를 강화학습 방법론인 PPO를 통해 얼라인드 모델을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PPO 훈련 시에 특이할 점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리워드 펑션 자체는 원래 쓰던 RLHF 펑션과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여기서 리워드만 자세히 살펴보면은 리워드 점수는 RS나 RHO 구축이 되게 되고 이 두 스코어 중에 뭘 쓰냐에 대한 조건식을 보자면 RS가 Safety에 대한 리워드 스코어고요. H가 Help Please에 대한 리워드 스코어인데요. Safety 스코어가 높지 않다면 그러니까 생성된 문장이 안전하지 않다면 Safety 점수를 리워드로 선택하고 생성된 문장이 안전하면 더 유즈풀해지도록 그러니까 helpful해지도록 리워드 점수를 채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풀어서 얘기해보면 PP 훈련 시에 리워드 모델의 점수는 Safety와 Helpfulness 중 하나를 선택해서 학습이 진행이 되고 이 선택 과정을 살펴보면 안전한 답변을 생성했다면 더 유용해지도록 안전하지 못한 답변이었다면 더 안전한 답변을 생성하도록 얼라인드 모델의 생성을 유도하고 있는 학습 방법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터레이티브 파인튜닝 방법론에 관한 얘기였고요. 이제 앞으로 말씀드릴 코스트 어텐션은 이것 외에도 챗봇으로 쓰기 위한 추가적인 SFT 튜닝 방법론입니다. 챗봇 사용을 하는 유저들은 사실 인스트럭션을 통해서 다양한 스타일에 맞춘 생성을 요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광고 문구를 생성하는 모델이 되고 싶으면 유저는 처음에 광고 문구를 생성하는 것을 원해 라고 얘기한다는가, 특이한 생성을 위해서 이모티콘으로만 대답해주면 좋겠다 라는 문장들을 가장 첫 생성에 같이 입력을 해주는 게 일반적인 상황일 겁니다. 하지만 이런 인스트럭션이 초기에만 입력이 되게 되면 문제가 되는 사항은 모델은 대화가 진행이 되면서 초기 인스트럭션보다 이후 대화와 히스토리에 많이 어텐션을 주게 되고 결국 인스트럭션에 맞지 않는 아웃풋을 이렇게 생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모티콘을 생성해달라는 요청은 처음엔 잘 반응하지만 대화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점점 이모티콘 생성에 대한 내용은 사라지고 사용자의 당장의 인풋에 반응하는 모습만 보이게 되는데요. 요걸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간단한 해결책은 오른쪽과 같이 매 대화마다 인스트럭션을 강제적으로 삽입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은 입력 문장의 길이가 인위적으로 길어지게 되고, 인퍼런스 비용이 늘어나게 되고,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기 위한 고스트 어텐션이라는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고스트 어텐션은 사실 어텐션 메커니즘을 고친 게 아니라 데이터셋 구축 방식을 말하는 건데요. 데이터를 생성할 때는 매 인풋마다 인스트럭션을 이렇게 앞쪽에 삽입을 해주어서 모델이 인스트럭션에 반응을 해서 답변을 생성하도록 유도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성된 데이터들에 대해서 데이터 추출 과정에서는 첫 번째 인스트럭션만 남기고 나머지 대화 턴에서의 인스트럭션은 모두 삭제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추출된 데이터를 살펴보게 되면 모델의 인스트럭션은 처음에만 입력이 되어 있지만 모델은 매 인스트럭션에 반응을 한 것처럼 매 대화에 첫 인스트럭션에 반응한 것처럼 답변을 한 모습이 구축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모델은 초기 인스트럭션을 바탕으로 향후 생성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학습이 되게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학습 방법은 뭐 강학습을 쓰거나 한 복잡한 방법이 아니라 단순 SFT로 학습을 진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고스트 어텐션을 적용을 해서의 효과를 보게 되면 인스트럭션으로 오스카 와일드처럼 대화해줘 라고 했을 때, 요, 로우에 해당하는 게 각각의 대화 턴이 생성하는 시점이고요. 컬럼에 해당하는 게 생성 시점에, 각 과거 시점에 대한 어텐션 스코어에 대한 히트맵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맨 마지막을 보면 마지막 단어를 생성을 할때첫 번째 토큰에 대해서 얼마나 인스트럭션을 줬는지가 이 부분에 해당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고스트 어텐션을 실행을 하지 않았을 때는 초기 인스트럭션에 처음에는 잘 반응을 하다가 대화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점차 반응을 못해서 어텐션 히트맵이 어두워지는 걸볼 수가 있는데요. 오른쪽에 고스트 어텐션 방식으로 학습된 모델 같은 경우에는 대화의 마지막까지도 이렇게 히트맵이 밝은 모습을 볼수 있는 것을 통해서 모델이 인스트럭션에 계속 지속적으로 어텐션을 줄수 있는 방법이 될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히트맵 같은 경우에는 주장하는 바에 비해 직관적이지 못해서 오른쪽 정량적 예시, 정성적 예시나 정량적 예시를 살펴보면은 왼쪽에 고스트 어텐션으로 학습이 안 되면 두 번째 턴만 해도 벌써 인스트럭션에 반응을 하지 못하고 자연어를 생성하고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
그에 비해 고스트 어텐션으로 학습된 모델은 대화 턴이 길어져도 인스트럭션인 이모지를 생성해달라는 인스트럭션이 잘 반응해서 이모티콘들만 계속 생성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이것들에 대한 판단으로서 인스트럭션이 잘 반응하는지에 대한 어큐러시로 보자면 베이스라인인 고스트 어텐션을 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네 번째 턴만 해도 10%만 인스트럭션을 따르는 모습을 보였는데, 고스트 어텐션을 가했더니 20턴이 넘어가도 모두 인스트럭션에 잘 반응을 하더라 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라마트에서 제안한 방법론들에 대한 소개가 되겠고요. 이후에는 이 방법론들에 대한 다양한 결과물과 분석들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마2의 프리트레인 모델의 성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트레인만 진행을 했을 때 오픈소스 모델 간의 성능 비교 시에 모델 크기가 동일한 세븐빌리언의 경우에도 거의 대부분의 태스크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추측을 해보자면 사실 가장 많은 데이터로 프리트레인이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파라미터 수와 토큰 수 사이의 비율을, 학습된 토큰 수 사이의 비율을 살펴보자면 라마트 같은 경우에 1대 285로 상당히 큰 비율을 보여주고 있고, 이것이 결국에는 학습에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팔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데이터 중복이나 유해 데이터 제거 등을 가장 큰 컨트리뷰션으로 삼았던 논문이기 때문에 학습 시 사용한 데이터셋 자체의 크기는 600빌리언 토큰이고, 이걸 반복해서 사용을 해서 사실 프리트레인 코퍼스 자체는 작은 상태입니다. 또그 외에도 학습 레시피, 뭐 배치 사이즈나 맥스랭스 등의 차이로 인해서 성능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큰 모델을 기준으로 했을 때의 성능 같은 경우에는 모든 태스크에서 기존 오픈소스 라지랭귀지 모델 대비해서 가장 좋은 성능을 분명한 격차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휴먼 프레퍼런스 데이터셋의 스티스틱들을 살펴보게 되면 메타에서 구축한 휴먼 프레퍼런스 데이터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장 좋은 품질의 데이터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존 데이터와 비교를 했을 때도 평균적인 리스폰스의 토큰 수를 보면 가장 긴 토큰 수를 거의 가지고 있고요. 여기서 스택 익스체인지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답변한 데이터셋이기 때문에 조금 논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존 데이터 대비해서 평균 대화의 턴 수가 가장 많은 상황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존 데이터 대비해서 가장 리스폰스 길이가 길고 턴수가 많다는 건 모델이 직접 생성한 문장의 길이가 긴다라는 얘기이고, 휴먼 프레퍼런스 데이터셋에서 에서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대화가 다양한 환경을 반영해야 되는데, 이게 대화가 길거나 대화의 턴수가 많을수록 그럴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델이 생성한 문장의 길이도 이터레이티브 파인튜닝을 진행을 할수록 길어지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반복을 반복하면 할수록, 여기서 일주일마다 받은 거니까 14주까지의 리스폰스 길이를 살펴보게 되면 최종적으로는 258개의 길이를 가지고 있고, 초기에는 159로 거의 100토큰 가까이가 늘어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터레이티브 파인튜닝을 하다 보니까 SFT 모델이 점점 긴 문장을 생성하도록 학습이 경향이 생겼고, 리본드 모델은 이런 긴 문장에 대한 변화까지도 반영해서 학습 진행이 가능한 것이 이터레이티브 파인튜닝의 가장 큰 장점이지 않나라고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터레이티브 파인튜닝을 진행을 했을 때이 템퍼리처에 따른 태스크 종류별 생성문의 다양성을 시각화한 것인데요. 사실 기반으로 생성을 하는 팩추얼 프롬프트 같은 경우에는 학습이 진행이 되면서, 즉 FT만 학습했을 때 반복을 한 번, 두 번, 세번 했을 때 성능을 살펴보게 되면, 반복을 하면 할수록 이 템퍼레이처를 올린다 하더라도 생성문의 다양성이 그렇게 크게 증대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기반의 생성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생성해야 될 내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생성될 내용이 변경되면 안 돼서 학습이 진행되면 될수록 좀 다양성이 떨어지지 않나라고 생각해 볼수 있고, 프리티브 프렘프츠 같은 경우에는 학습이 진행되더라도 어느 정도 다양성이 보존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 이유는 정해진 내용을 생성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모델이 조금 더 자유도 높게 생성을 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워드 모델의 성능도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보자면, 결국에 헬프풀니스와 세이프티 모델에 대해서 각두 태스크에 대한 성능을 평가를 진행을 했을 때
이중 분류 테스크를 진행을 했을 때 세이프티 모델과 하이퍼플레이스 모델이 모두 각각 자기가 학습한 데이터셋 평가 지표에 대해서 높은 성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세이프티 모델은 세이프티에서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고, 하이퍼플레이스 모델은 하이퍼플레이스에서 높은 성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보면, 세이프티와 하이퍼플레이스를 분리해서 모델링하고 데이터셋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는 점을 볼 수가 있고, 하나 더 보자면, 데이터셋 어노테이션 과정에서 두 문장의 차이가 얼마나 크냐를 물어봤을 때, 분명히 있다 라고 했을 때 정확도가 더 높은 걸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이 정확도 차이 역시도 모델링 과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마진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에는 세이프티로 학습이 안돼 있는 상태에서의 세이프티 리워드 모델 스코어고요. 세이프티로 학습한 이후에 세이프티 리워드 모델 스코어를 같이 시각화한 경우인데요. 학습이 안돼 있을 때 세이프티 스코어가 낮았던 이 점수 분포들 중에서 학습을 시켰더니 세이프티 점수가 높아진 애들이 다수 존재하는 요 파트가 생기게 됩니다. 즉, 세이프티 리워드 모델링을 통해서 실제 점수를 높일 수 있구나라는 걸볼 수가 있고, 오른쪽 그림은 세이프티로 학습을 안한 헬프플리스 리워드 스코어이고요. Y축 같은 경우에는 세이프티로 학습을 안 했을 때의 학습을 하고 나서의 헬프플리스 리워드 스코어입니다. 보시게 되면 그냥 X는 Y축 중심으로 계속 데이터가 쏠려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분포가 변하지 않았는데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세이프티를 학습하더라도 헬프플리스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라는 점이 중요하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세이프티에 대한 학습이 헬프플리스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니 세이프티가 우선적으로 학습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 조금 더 중요도가 높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RLHF 학습을 할 때는 리워드 모델 스코어가 헬프플리스 스코어와 세이프티 스코어의 평균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이 평균의 가중치를 변경을 하면서 실험을 했을 때 세이프티 스코어의 가중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세이프티 스코어는 점점 개선이 되고 헬프플리스 스코어는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세이프티 스코어에 조금 더 가중치를 주더라도 헬프플리스가 성능이 저하되진 않는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또 세이프티 스코어의 비중을 높이면서 세이프티가 낮은 이 생성문들의 분포가 점차 감소하고 세이프티가 높은 분포가 점차 이렇게 높아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파이널 모델, 즉 RLHF 학습까지 마친 모델의 성능을 살펴보자면 라마2랑 챗GPT랑 비교했을 때, 팜이랑 비교했을 때, 팔콘이랑 비교했을 때, 그외 여러 오픈소스 LLM 챗봇 버전들과 비교를 했을 때의 성능을 보자면 헬프플리스와 세이프티 측면에서 기존의 모든 오픈소스 라지 랭귀지 모델 그리고 심지어는 챗GPT보다도 더 나은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세이프티와 헬프플리스가 트레이드오프 관계에 있다는 걸 고려를 해보면 오른쪽에서 보시면 헬프플리스의 성능이고 세이프티의 성능인데요. 요 그린 박스 안에 있어야 라마2가 이긴 바운더리에 있는 건데 챗GPT 같은 경우에는 헬프플리스 같은 경우에는 큰 성능 차이가 없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요 점선에 가까울수록 그러니까 비긴 성능인 건데 이 타이 성능과 비슷한 성능을 보이고 있지만 세이프티 같은 경우에는 큰 격차를 보이면서 챗GPT와 비교하면 헬프플리스는 비슷한 성능을 보이지만 세이프티 측면에서는 큰 성능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 이유가 아마 헬프플리스와 세이프티를 리워드 모델을 구분해서 학습한 효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절대평가 지표에 있어서도 이게 챗GPT 성능인데요. 챗GPT가 낮은 성능을 보이고 있는데 7빌리언밖에 안 되는 라마2 모델이 훨씬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고 특이한 점은 라마2의 34빌리언 모델이 조금 특이값처럼 이 세이프티 스코어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세이프티 스코어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소. 그래서 라마2 논문에서 얘기하기로는 이러한 경향 때문에 이 34빌리언 모델은 당장 공개하기는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까지가 라마2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였고, 이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부분은 세 가지 파트로 나눠서 얘기해보면, 프리트레이닝 관점에서는 프리트레이닝 코퍼스 내에서 이미 필터링 작업을 수행하지 않고 바이어스 등이 직접 학습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리트레이닝 코퍼스 내 존재하는 여러 가지 바이어스나 컨테미네이션과 같은 요소들에 대한 깊은 분석은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존 오픈소스 LLM 대비해서 높은 파라미터 학습 토큰 B를 통해서 높은 성능을 달성을 했고요. 여기서 제안하고 있는 이터리티브 파인튜닝이란 방법론은 리워드 모델과 얼라인드 모델이 반복적으로 변화하는 분포를 학습할 수 있다 라는 장점이 있었고, 리워드 모델을 세이프티와 헬프풀니스로 분리하여서 학습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이터리티브 파인튜닝의 장점이라 한다면, 얼라인드 모델이 지속적인 파인튜닝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골든 리스폰스를 생성할 수 있는 리젝션 샘플링 방법론을 제안을 하고 있었고, 휴먼 프레퍼런스 데이터셋과 SFT 데이터셋에 대해서 어노테이션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이 담겨 있는 논문이었습니다. 모델 성능 관점에서는 기존 오픈소스 LLM과 ChatGPT 대비해서 높은 세이프티와 헬프풀니스 성능을 달성을 했었고, 기존 오픈소스 LLM 대비해서 높은 다운스트림 퓨샷 성능을 달성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사실 라마2 논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좋은 점들을 위주로 얘기를 하기는 했지만, 사실 논문의 서술 자체가 오픈소스 LLM을 지향하는 연구치고는 상당히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혼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라마2 논문이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세이프티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세이프티에 집중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라마2 챕터의 성능인데요. 실제 여러 가지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있어서는 ChatGPT 3.5나 바드 혹은 클라우드보다 낮은 성능을 달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뭐 로지컬 에피션시나 로지컬 코렉니스 같은 경우에는 전혀 성능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ChatGPT 2 같은 것들의 성능을 개선시키려면 GPT-4 기반의 생성문을 기반으로 SFT 학습을 하는 기존 2023년 상반기에 제안된 여러 가지 방법론을 통해서 성능이 개선될 수 있고, 실제로 이미 라마2의 7밀리언 모델을 큐로라라는 방법론에서 제안한 관아코 학습 방법론을 도입을 하면 훨씬 높은 성능을 달성한 것들이 라지랭귀지 모델 오픈소스 리더보드상에서 이미 여러 개가 공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위한 프롬프트 러닝 혹은 리워드 모델링은 제한이 아직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터레이티브 파인튜닝과 같은 RLHF 방법론이 세이프티나 헬프풀니스뿐만이 아니라 진짜 다운스트림 테스트를 어떻게 하면 성능 확보를 할수 있을지에 대한 방안 모색이 필요한 상황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마 1 논문이 올해 상반기 극초반에 발표된 이후로 사실 매우 다양한 라지랭귀지 모델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 상황에서 개인적으로 라마2 논문이 어떤 방향성을 제시할까 많이 궁금한 마음을 가지고 해당 논문을 준비를 했었는데요. 라마2 논문에서 제안을 하는 건 대기업에서 정말 큰 자본을 가지고 라지랭귀지 모델을 프리트레인과 RLHF를 시킬 때 어떤 방식으로 할수 있는지에 대한 큰 틀을 제안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연구 관점에서 보면 개인 연구자가 이러한 방법론을 적용하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작업일 겁니다. 계속해서 어노테이션이 수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비용과 시간이 매우 많이 들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워드 모델이 어떻게 작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좋은 논문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GSBA 연구실 김재희 통합과정이었습니다.